질문합니다. 그 빛나자견입니다. 5일 정도 사이 나는데 빛나자견이 5일 늦습니다. 근데 체형은 거의 같거나 좀 큽니다. 이유는 날개자견은 7마리입니다. 빛나자견은 3마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빛나자견이 발육 상태는 좋습니다. 그러나 발육 상태가 좋다고 해서 개가 좋은 건 아닙니다. 이제 발육 상태가 좋으면은 그 개가 30가지 중에 한 가지가 우수하다는 겁니다. 이제 발육 상태는 얼마든지 보완이 가능합니다. 자기가 키우면서 분양 받아서 잘 먹이면은 보완이 됩니다. 그러나 이 모질은 보완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한 30일부터 60일 사이에 브리더가 보고 판단을 하는 어떤 그런 기준은 성견이 됐을 때 가장 근접합니다. 예, 일부 분들이 개를 번식해서 자기의 요구하는 조건이 아니면은 도태시키고 또 새끼를 번식해서 새끼 나면은 또 키우다가 도태시키고 이게 지금 악순환이 됩니다. 그러나 개를 평가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브리더는 그에 맞게 네. 평가 기준에 맞춰서 네, 이게 지금 모질이 6마리가 다 백국거진 7마리가 아주 우수합니다. 쭉쭉쭉쭉 체형도 좀 아주 다 단단하게 생겼고 블랙탄으로서 요구하는 색깔이 다 잘 나왔습니다. 이 백구 앞눈도 문나나 너 뭐하냐? 네? 요즘 땅이 시원하니까 땅 파냐? 치아가 지금 연구치가 아니고 지금 있는 치는 강아지 때 나온 치아인데 이빨이 자라면서 간지러우니까 단단한 부분을 이렇게 해서 건듭니다. 하루에 한번 이렇게 깨끗한 물을 급식하고 사료를 고급 사료를
이게 급식하고 배변 활동을 시키고 이게 지금 대변을 치우면서 아가들이 건강한지 확인하고 저변 막 치고 정말 이렇게 관리해야지만이 강아지들이 조금씩 활동이 나옵니다. 뭐 브리드는 브리더의 삶 따로 있고 개들은 뭐 방치되고 하면은 절대 그 좋은 게 작연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외형은 어떨지 모르지만은 성품이 다른 작연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무서워하거나 사람이 오면은 개집에 숨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